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와 필요 서류는 어디서 구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요. 필요 양식, 필요 서류는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건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도 하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되는 거고,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할 때, 이때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서울은 5,500만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나 용인, 화성, 세종, 김포, 여기는 4,800만원 이하, 그리고 광역시나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은 올해 2월 28일 날 새롭게 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전 기준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표로 보실 텐데요. 이렇게 2010년 7월 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변해왔던 최우선 변제금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보증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최우선 변제금은 어느 시점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 집에 근저당권이나 담보물권 설정할 때 그때 기준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담보물권을 설정했던 그때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최우선 변제금액도 이렇게 표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 2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면 LH나 SH 등 지방공사 이런 곳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럴 때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하겠죠. 공공주택사업자가 LH나 SH 아니면 지방공사가 이미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추가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회사, 보증회사면 이제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 여기나 이에 준하는 기관, 여긴 이제 HF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이런 곳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대표적으로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 수수료를,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회사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다가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전부 다 지급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보험료를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 거죠. 이렇게 다 줬다면 그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전세보증 가입은 임차인이 했는데 보험료는 집주인이 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 그 보험 수수료, 보험료를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 9월 14일 날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데요. 법령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경우인데요. 네 번째는 담보권 설정 금액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걸 뺀 금액, 그게 0원 이하일 때 이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일 때는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0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0원 이하일 때는 임차인 동의하에 보험 가입이 필요 없지만 0원을 초과할 때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보험 가입할 때 보증 대상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험 가입할 때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보증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그 금액 이상으로 보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세 번째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금액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 대상 금액으로 하는 것, 여기에 동의한 경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앞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첫 번째 이유죠.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경우, 이것과 네 번째 이유,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0원 이하일 때, 즉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일 때는 역시나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임차인이 동의할 때 보증 가입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위 두 가지 경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당연히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 동의 하에 보증 가입이 필요 없는 건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게 임차인 동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 만약 양식이 있다면 이 양식은 어디에서 구하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임차인 동의서 양식은 총 세 군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렌트홈 민원 법정 서식에서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 서식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택과일 텐데요. 이 세 군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볼까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여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행규칙 보시면 별지 제25 서식과 별지 제25의 이 서식, 이 두 개가 바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딱 올리시면 이렇게 민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 이제 관할 시군구청. 지금 보시는 곳은 강남구청입니다. 주택과 민원 서식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관련 임차인 동의서 이거 클릭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거는 첫 번째 이유니까 그래 이건가 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거는 네 번째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네 번째는 보증 미가입이잖아요. 하지만 이 양식은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실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 양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식 중간쯤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물론 여기는 일부 보증에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양식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예, 아니요, 그리고 미가입 동의,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체크하시면, 그렇죠,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동의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아래 세 번째 항목 마찬가지고요. 추후에 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있고, 미가입 동의,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두 가지 양식의 임차인 동의를 구하신다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만약 임차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